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융합인재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 서울여대 융합인재전형 부분 것에 있어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수능 체제랑 무관하고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형 명칭이 융합인재전형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보면은 인재상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면은 융합인재라는 부분인데 왜 명칭을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융합인재전형이라고 했을까요? 소프트웨어란 말을 완벽하게 붙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완벽한 소프트웨어 전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 물론 소프트웨어랑 연결됩니다만은 그 외의 학부들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문헌정보, 화학생명, 환경공학. 과학부, 이 전공은 원래 있었던 전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과 부분 것의 인원들도 모집을 하고, 물론 여기도 소프트웨어랑 최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명칭을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형 명칭만큼은 융합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지침은, 즉, 인재상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코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인원 29명인데,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했던 학생, 소프트웨어를 했던 학생이면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것에 융합인재라고 보면 되고 미래산업융합대학에 디지털 미디어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 융합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있는 학생이면은 경제, 문헌정보, 화생, 환경과학부, 경영학과 역시 경영학과 중에서 주로 MIS 쪽이죠, OR 쪽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대상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전형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 준비,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형 방법입니다. 서류 평가 100%로 해서 4배수를 모집합니다. 융합인재전형,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은 4배수를 모집한다. 이것은 서울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바로 인재전형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60% 줄이고 면접을 무려 40%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짓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4배수를 모집한 거고, 4배수 기준으로 해서 1단계 성적 60%인데, 60% 비중이 많지만은 서울여대 4배수 안에 든 그와 같은 60%의 성적을 반영하는 부분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면접 40%에서 변별력이 있는 만큼, 네, 여러분들이 면접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더구나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내는 서류 부분 것의 평가 내용은 다름 아닌 학업 역량, 즉 학생부의 교과 위주로 30%를 반영하고 학생부의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전공적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면접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은 이제는 서류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됐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을 각각 30%씩 하고 그리고 얼마나 전달력이 있느냐 의사소통 능력 10%를 평가합니다. 자, 구체적인 그와 같은 평가 부분 것의 절차입니다. 면접관 두 명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10분 동안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제출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고 자기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도 챙겨야 된다. 일정도 잘 봐야 되는데 일정을 보면은 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3일 날 있고 2단계 면접이 10월 26일 날 불과 2일밖에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5일 날 하루, 24일 날 하루, 25일 날 하루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의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에 있어서의 네 가지 요소 바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집중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의 면접으로 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 또는 융합인재전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